김영둥이 서울로 상경하는 뭘 담을 건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어, 여기 집이 너무 좋은데 일단? 그치, 이거 말도 안 되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 제가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게이득이네, 이사가는 거. 게이득입니다. 이제 드디어 대학생활에서 벗어나고 학교를 휴학하고 서울에서 자취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삿짐을 옮기기 위해 지은이를 불렀는데 뒤에 같이 도와주실 누나도 들어있어요. 화장실에. 게이득이네. 수진 누나! 네, 저기 있는데 셋이서 이 원룸, 지금 이렇게 많은 이 새끼들을, 새끼까지 해서 다 옮겨야 됩니다. 내일 아침에 이사를 가는데 일단 배고파서 밥부터 먹으려고요. 아니 서비스로 닭갈비를 주셨어. 이삿짐을 빨리 사야 돼. 일어나! 일어나! 이사 가야 돼. 우리 이사 가자. 이사 아저씨 오셨어. 이사 오셨어 아저씨. 제발 한번 가주세요. 뭐라고? 제발 한번 가주세요. 이사 가야 되는데. 248 잠깐만 이사를 가는 데까지 13시간이 남았어. 빵. 그럼 아직 많이 남은 거 아니냐? 그러면 한 5시간만 더 잔다며 할까? 그래? 자, 지금 결국 이제 이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지금 이 더러운 집에 이 짐들을 다 쌓기 위해 박스를 가져올 겁니다. 박스는 제 차에 있어요. 내 차! 에올라 차! 아 이거 해야 되는데. 뭐? 준비! 뭐 하는 건데? 하나, 둘, 셋! 우와! 뭐야? 언제 가져온 거냐고! 아, 내가다! 네가 그거 들고 있을 동안 가져왔지롱. 자, 그래서 지금 수진 누나가 뭘 담을 건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효율적이죠? 아, 뭐야? 아, 뭐야? 아, 문어준! 아, 문어준! 냉동에 붙일래. 네? 버린가 버려야지. 무조건 버려. 그러니까 이거 버릴까 말까 버려. 아 이거는 버려. 그러면 이거 버려. 그거 버려. 네 그건 버려. 오케이. 오케이. 이거 새로 산 거예요 여러분. 멋있지 멋있지 멋있지. 버려. 어, 자 겉옷이 너무 많아. 어 누구지? 엄마네. 여보세요. 아들. 네. 엄마 없는 게 너희 좀 편하지 않겠어? 아니야 아니야 상관없어. 저는 더 좋아요. 저도 좋습니다. 좋대 애들이. 그냥 니들끼리 그냥 놀 겸 하라 그런 거 나중에 할 수 있다. 뭐 그래도 되고. 아! 아! 영둥님. 네? 이사가는 기분이 어때요? 이상한 기분 이상하네요. 사실 이곳에서는 약 40벌의 옷이 들어가 있습니다. 케이득이네. 제가 영웅이란 뜻입니다. 케이득이네. 사실 우리 형 이름이 끝나지 않는 전쟁. 어 이거 왜 뿌려져 있는 거 뭐야? 치킨가루. 치킨가루를 뿌려주셨어? 물어보지도 않고. 게이득이다. 무조건 맛있다고 하면서. 게이득이다. 누나 미안 다 먹었다 야. 나 아님. 나 아님. 유지훈님. 아임. 밥을 이렇게 남겼었네. 몰랐네. 똥 잘 쌌냐? 게이득이네. 개 맛있겠는데? 남은 그 치킨 부드러기에 밥 비벼 먹으면 존나 맛있어. 저 새끼 뭐 하래? 뭐야 너 저걸 할 줄 알아? 뭐? 게이득이네. 게이득이네. 개이득이네. 개이득이네. 와 우리 이사 간다고 온 거야 마지막으로? 그래 너 온 김에 이사 하나 더 하라. 현재 박스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박스 좀 더 구하러 가는 중입니다. 진짜 영하 10도 됐어. 아 너무 춥다 야 진짜. 야, 일주일 전만 해도 그렇게 이렇게 안 추웠어. 아니 진짜. 영하 10도 예반데. 영하 10도 말이 안 되잖아. 영화 말고 드라마가 더 재밌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이정훈 집 가서 박스 달라 하기? 좋지. 박스를 이정훈 집에서 달라 하자. 한 개 줍쇼? 한 박스 줍쇼. 무시해 무시해 무시해. 무조건 들어가 이정훈 집. 왜냐면 너무 추워. 한 박스 줍쇼. 박스 받으러 왔어. 무슨 박스요?
이거요. 이 귤 박스요? 네. 좀 큰 박스 없냐? 귤 박스 없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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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네. 안녕. 서울로 가? 응, 나 이사 브이로그 찍고 있었어. 아 진짜? 어 형 박스 있어요 혹시 남는 거? 잘 있어 정우 형. 와 어머 개이득이다. 개이득이잖아. 나 웃겨. 지금 어디 간다고? 용환이 형. 용환이 형네 용환이 집. 한 박스 주시오. 지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얻어 보도록 할게요. 용환이 집은 아직 세입자 안 들어왔어? 바뀐 거 아니야? 아니 왜 도망가는데?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왜 도망가는 거야? 아 도망가는 거 존나 기대. 기득? 아 이거다. 가자 가자 가자. 왜 달려? 왜 뛰는 거야? 왜 뛰는 거야? 동동이 집이다. 기득이네. 안녕. 자 이사갈 때 제일 재밌는 순간. 빠라라람. Oh my. 와우.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생각한 것보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심지어 방금 던진 귤 껍질밖에 없어. 자 그럼 다음으로 재밌는 시간 침대를 엎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오 뭐야? 오 뭐야? 뭐야? 뭐야 이게? 야 제대로 제대로. 반지가 없어졌다. 어제 하루 만에 사라졌는데 지금 이사를 해도 반지 없어졌다. 얼만데? 70만 원. 와 존나 비싸네. 진짜 반지가 없는 거야? 내가 어제 바지를 뭐 입었지 우리? 회색깔 슬림 바지 입었다. 여기 주머니에? 제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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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러분 반지야. 반지야. 여기 그냥 한 명이 엎드려서 이렇게 와. 이렇게 든 다음에 여기다 버릴래? 케이득인데? 한번 보여줘. 한번 보여줘요. 네, 여러분 드디어 이삿짐을 다 쌌습니다. 와 진짜 이삿짐을 싼 게 아니라 그냥 쌌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침대까지 올려놨고 이런 상태에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잘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는 옆집도 친구집, 앞집도 친구집이고 친구집 구해서 잘 예정입니다. 새 집이 여기보다 훨씬 좁아요. 그래서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김영둥이 서울로 상경하는 날 12월 16일 아무튼 네, 경기도에서 서울로 상경하는 그런 날입니다. 갑시다. 내일 아침에 보죠. 서울 존나 졸려. 아 진짜 잠 들자마자 알람 울렸어. 그리고 너무 추워. 어 말도 안 돼. 봐봐 여기 펭귄이 살고 있다니까 여기. 이 펭귄이 살고 있는 온도야 진짜로. 아 너무 추워 진짜. 한번 집을 보여드릴게요. 아직 잔쓰레기들이 많이 남았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저희가 청소하러 올 겁니다. 사실 한 내일쯤 바로 올게. 잘 있어라 하늘. 잘 있어라 하늘. 진짜 다 챙겼나 진짜로? 스테이프. 불 좀 꺼줄래? 하늘아 즐거웠다. 즐거웠다. 울지마 울지마 울지마. 출발. 야 근데 굉장히 뮤직비디오 나올 것 같이 생겼어 그지? 아 똥마려. 그럼 그냥 박스 하나씩만 들고 일단 집 들어가 볼까? 그래 여기부터 하자. 돼요. 야 나 똥이 너무 마려운데? 들 수 있냐? 야 너무 추운데? 야 난로 어디 있어? 난로 추하게 있냐? 난로 추하게 있음. 나 먼저 들고 똥 싸고 오면 안 돼? 가자. 트럭 오면은 그냥 트럭에 있는 것만 좀 빨리 하고 이거 나중에 하자. 빨리 가 직진. 어 여긴 것 같은데? 이거 아니면 저거거든? 아 얘인 것 같아. 교회야 여기? 엄마 할머니 번호 좀 받을 수 있나? 캣톡을 보셨어? 아 카톡 보냈어. 아 그래 알다 전화? 내가 너 똥이 너무 얼려도 진짜 죽을 것 같아. 아직 숨도 안 들려. 앉아서 좀 차가운 대리석으로 똥을 안 돼. 안 돼. 바로 넣어? 이렇게 벌리면 또
흘려봐 진짜로. 곤란해.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그 반지하에 입주하는 학생인데 혹시 지금 들어갈 수 있을까 해서 전화드렸어요. 비밀번호 불렀던 거. 어? 아니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어? 아 그래요? 아 여기 저희 지금 앞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 여기 어 어디에 계신 거예요? 어? 여기 문이 열렸는데? 아 저기예요? 뭐야 모르는 집을 두들겼네. 아 여기 계시구나. 야 어떡해. 좀 들어가겠습니다. 야 누구 계셨으면 어떡해? 아, 안녕하세요. 아 들어가야 돼. 발동차, 발동차. 아 네네. 안녕하세요. 아 그럼 그거 있잖아 이거 번호 어때? 번호를 누르고 이렇게 내리면 아, 네. 빠져. 네. 근데 이제 번호는 이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아이고. 아, 네. 이 집 좀 봐. 얼마나 깨끗하게 썼나? 네, 맞아. 집이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어. 보일러는 틀어주신 거예요? 항상 일출로 한 건데. 아, 그래요? 아니, 그냥 일출로 하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스인데 요거. 그런 거는 뭐 다른 거 뭐. 네, 딱히 뭐. 응, 맞을 거 없지. 네, 네. 혹시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네.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여기서 들어갔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너 또 아직 안 갔어? 어. 너랑 그대 있어 방금. 나 신지. 나온다 나온다. 바지부터 내리고 너네 그거 뭔지 알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따라따라따 따따따 따라따라따 따따 따따라따 따라따라따 같은 봉을 이렇게 떼가셨네. 집이 너무 좋은데 일단? 그치 이게 말도 안 되는. 야 근데 넓다. 그니까. 더 넓은데? 이 그리고 이 옷이 좀 지저분한데 이 문 뒤에다 넣으면 돼. 문 뒤에 공간 있어요. 그 이따가 하자. 밥 먹고 하자. 밥 먹고. 밥 먹고 하자. 아이, 뭘 그래. 해. 밥 먹고 하자. 게이득이네. 개 맛있네. 맛있어? 박스 테이프 되는 꿀팁. 야 이 씨발 그냥 박스가 찢어지잖아. 뭐냐 이거. 오케이 박스 테이프 쉽게 떼는 법. 아 진짜 개 아파. 와 아 너무 아픈데. 개직이네. 빨리 개직. 개직이네. 이거 구독자 여러분 아니었으면 이곳에 올 수 없었습니다. 개소리네. Start from the bottom. 이러다 침대 다 망가진다. 우후 우후. 반지하지롱 아 뿜뿜뿜 반지하지롱.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손만 씻자. 아 우리 손 씻자. 우리 손 너무 더러워. 맞아 손만 씻자. 와 신발장도 있네. 개이득이네. 개이득이네.